안녕 친구들, 데니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알파벳. 알파벳에서도 각각 어떤 발음이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다루어 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발음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음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무엇이냐, 우선은 듣고 따라서 읽어보는 거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순서대로 우리 해보도록 할 건데, 잠깐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볼게요. 파닉스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게 알파벳에서는 총 몇 개라고 했었죠? 알파벳이 총 몇 개? 자, 그 다음에 모음이 몇 개, 자음이 몇 개라고 했었어요. 자, 이 내용, 자, 숙제로 이 숫자들만 써주세요, 한번. 어디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이 숫자들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자, 몇 개였는지 한번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한번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자, A. A는 apple. 따라해 보세요. apple.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ant. 따라해 보세요. ant.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A는 apple, ant. 이렇게 발음을 해서 A의 발음은 에 발음이 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 이거는 여기서 bear 그 다음 ball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C는 지난번에 무슨 발음이라고 했죠? 맞아요, 크 발음이라고 했었죠? 크 발음. 그래서 cat. 그다음 cake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D는 무슨 발음이라고 했죠? 맞아요, 디귿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duck, dolphin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빠른가요? 적당하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은 다음 알파벳 E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파벳 E. 알파벳 E는 알파벳 A와 비슷한 발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볼게요. Elephant. 다음, egg. 자,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에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F. 자, 이거 F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 모르겠네. 선생님이 F는 어떤 발음이라고 했죠? 피읍인데 별 표시를 앞에 했다가 한다고 했었어요. 별 표시는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자, 별 표시는 입술하고 입술 사이에 치아가 이렇게 앞에 앞니가 두 개 있어요. 거기서 뭐가? 침이? 아니에요. 침 아니죠? 바람이 새어나오는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fish 그 다음 frog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G는 여기에도 써있지만 대문자 G에 저 발음이 살짝 한글로 써있는, 자, 기역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역. 그래서 goat
goat. 그 다음, gorilla. gorilla. 자, 그 다음, h. h는 h. h. 그래서 hen. hen. 자, 두 번째 단어 보면은 horse. horse.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I는 뭐냐? E 발음이라고 했죠? E. 그래서 igloo, igloo, iguana, iguana.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빠른 것 같아가지고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었죠? 알파벳. 맞아요. 이거는 J. J.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J는 무슨 발음이죠? 지읒. 그렇죠. 지읒. 그래서 이 단어는 jet. jet.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jam. jam. 이렇게 발음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가보면 K는 K, K. C랑 발음이 똑같다고 했어요. K 발음. 그래서 King. 따라해보세요. King. 자, 이렇게 읽으면 되고,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읽죠. Kangaroo. Kangaroo. 자, 발음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L. L. 이거는 Lion. 리얼 발음이기 때문에 Lion.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Lemon. Lemon. 자, 여기도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M, M. 자, 이거는 미음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monkey, monkey. 그 다음에 mango, mango.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 N은 니은. 맞아요. 니은 받침. 니은 발음. 그래서 니은은 name. name. 그 다음에 nest. nest.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는 무슨 발음이라고 했었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자, O는 아, 아, 아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octopus, octopus. 그 다음에 ostrich, ostrich.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P. P, P는 P. 그래서 pear, pear.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pizza, pizza.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는 단어는 Q, Q는 Q 발음. 그래서 queen, queen. 그 다음에 quilt, quilt.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은 L과 비슷하게 리을 발음을 한다고 했었는데 R은 짧게, L은 길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rabbit, rabbit. 그 다음에 robot, robot.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는
시옷 받침, 아, 시옷 발음. 그래서 sun, sun. 그 다음에 snake, snake. 자,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인 T. T는 뭐였죠? 맞아요. T. T. 이 발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tiger. tiger. 그 다음에 turtle. turtle. 자, U는, U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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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음. 그래서 umbrella. umbrella. 그리고 up, up, up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V는 V 이거 우리 친구들 어려운 건데 비읍인데 앞에 별표시 그러면 E하고 E 사이에 뭐가 나와야지 침 말고 바람 그래서 V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violin, 그 다음 van, violin, van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W는 우, 그리고 워. 자, 우, 워. 그래서 watermelon, watermelon. 그 다음 watch. watch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개 한번 발음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X는 기억이랑 시옷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gz, gz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자, 뭐냐 보면 알아요. 여기서 fox, fox. 자, 그 다음에 box, box 이렇게 발음되고 자 Y는 E, 여, 여 그래서 yo-yo, yo-yo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단어는 yak, yak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Z, Z는 zebra, zebra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발음을. 그리고 zipper, zipper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저기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해야겠지만은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이 각각의 알파벳 녹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알파벳 A를 읽을 때는 A, A, Apple, Ant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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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 Ball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K, Cat, Cake. 자, 이렇게 해서 녹음을 보내줄 건데 네 개 아니면 다섯 개씩 끊어서 한번 녹음을 해서 보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여기에 지금 써놓은 것처럼 이 알파벳 개수가 몇 개인지, 모음 몇 개, 자음 몇 개인지 이것도 써서 보내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개수를 한번 써서 보내줘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단모음에 대해서 단모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안녕!